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후쿠오카의 아편입니다. 드디어 발음 교정 연구회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. 열화와 같은 성원은 없었지만 그래도 잊을만 하면 한 분씩 구독을 해주셔서 어느덧 구독자가 830명이 됐습니다. 170명을 더 모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는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왕 여기까지 온 거 1000명은 채워야 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맘 잡고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근데 왜 발음 교정 연구회냐? 뭐 노래도 불러보고 뭐 쇼핑 안내 방송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했습니다만은 구독은 거의 이 발음 교정 연구회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아예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외국인과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뭐 그런 시절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이상 뭐 영어도 물론이고 영어는 물론이고 발음에는 뭐 더군다나 관심을 두지 않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막차가 떠나기 전에 얼른 올라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발음교정연구회를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고 계시는 발음교정연구회 영상은 제가 약 한 8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 이거는 말하자면 시즌3가 되겠습니다. 당시에 그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하던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그 음성인식 기술을 가지고 영어 발음을 연습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우연히 그 제 발음 교정 연구의 시즌2를 보시고 콜라보를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주셔서 만든 게 지금 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버전이고 맨 처음에 강좌를 그 구상하고 시즌1을 만들었던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일이었습니다.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그 한 3, 40년 전 얘기고 요즘은 10년이면 대략 한 세상이 서너 번 정도는 바뀌는 뭐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? 최근에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은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아닐까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제 그 외국어 구사 능력이 더 이상 능력으로 취급도 못 받는 뭐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와중에 영어 발음이 어떻고 원어민이 어떻고 하는 거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뭐랄까 그 좀 그 낡은 주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발음교정연구회 시즌4에서는 발음과 관련한 그 시대에 걸맞는 혹은 그 미래지향적인 이런 얘기들을 가볍게 해나가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. 물론 여전히 발음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그래서 뭐 발음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아예 안 넣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뭐랄까 그 이 느낌만 좀 가볍게 솔직히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아직 뭐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큰 줄기는 가볍게 가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고편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3월이 가기 전에 본편을 들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